과다보험료 청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손 의료보험에 대한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기본형과 특약으로 분리돼서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 의료보험 상품이 공급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국내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는 지난 6월 말 현재 전 국민의 65%인 3,200여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과잉 진료, 의료 쇼핑 등으로 인한 보험사의 과다 보험료는 고스란히 대다수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난 7개월간의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심층적 논의와 금융소비자, 의료계, 보험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형 상품과 특약을 분리해 기존보다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본형 상품을 통해 기존 보장 범위는 대부분 보장하도록 하고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등 의료 쇼핑의 우려가 큰 진료와 MRI 등을 특약으로 분리한 겁니다. 특약의 경우 자기 부담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올리고 연 누적 보장 한도와 횟수를 정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기본형과 특약을 모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실손 의료보험을 단독형으로만 팔도록 해 착시 현상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기존 심사 결과를 활용해 착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단체 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간편하게 개인 실손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출시되는 신규 실손 보험 가입자는 가입 후 2년 동안 비급여 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줍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실손 의료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회 안전망을 작동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